빠도너스는 맨날 노는 것 같은데 대체 일은 언제 하는 걸까? 나도 빠도너스에 들어오기 전까지 그게 제일 궁금했었다. 그래서 오늘은 일하는 빠도너스의 모습을 관찰해 보려 한다. 해인칭 관찰자 시점, 빠도너스가 일하는 방법. 남매인 해인과 민기는 매일 아침 함께 작업실로 출근한다. 민기, 어? 지금 시간 한번 말해줘. 10시 24분. 먼저 빠도너스 멤버들의 출근 시간과 출근 유형부터 알아보자. 현준이가 가장 일찍 오지 않을까? 무조건 정시 출근 멤버지. 난 진혁이 형이 일찍 올것 같네. 아, 진혁 오빠 어제 현준 늦게까지 해서. 아, 늦었을 텐데. 과연 오늘은 누가 2등으로 올까? 1등이네. 1등. 출근 시간과 유형을 알아보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하고 민기에게 작업실 소개를 부탁했다. 저희 작업실을 한번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여기가 거실이라고 치면은 여기가 출입문이겠네. 창고가 있고 조그맣게 있죠. 여기가 창고인데 각종 소품들이 보관돼 있죠. 소품이랑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 회의 테이블이 기울여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저희가 맨날 하는 클슬 TV가 있고요. 가 있고요. 이쪽으로는 일하는 저희 메인 회의실, 그리고 맨날 여기 일하고 머리 까고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저희 회의실 사이 공간을 보면은 독방이 있습니다. 아늑한 독방입니다. 2층으로 올라가면은 최근에 사장님이 갖다준 난로가 하나 있어요. 2층이 보루가 안 돌아가지고 난로를 이렇게 집에서 편집실, 여기 어제도 아까나 하고 마시는 손잡이도 보이는 진혁이 형의 자리. 여기가 우리 현준이 형 자리. 내가 듣기로는 기분 좋을 때 이렇게 해놓으시는데 기분이 별로다 이렇게 해서 놓고 오신다고 하네요. 네. 일찍 오셨네요, 역시. 들어가세요. 예. 비밀의 방으로 향하는 영숙은 디자이너다. 저 비밀의 방문은 출근, 점심, 퇴근. 하루에 단 3번만 열린다. 뭐 찍고 있는 거야? 지금 해인칭 관찰자 시점인데 역시 오늘도 일찍 왔네, 눈이. 사실 지갑이다. 다른 사람보다 일찍 왔을 뿐이다. 현준은 해인의 말을 바로잡는 것으로 아침 인사를 대신한다. 역시 가장 따뜻한 로봇 INTJ다운 모습이다. 야, 왔다! 늦었습니다! 선생님. 안녕. 아, 사람들이 다 안 왔지? 털고 왔어? 왜 시간을 안 맞추는 거야, 시간 약속들을! 상호는 자기보다 늦은 사람이 단 한 명만 있으면 된다. 좋아하십니까? 진짜 안녕. 네, 좋습니다. 좋아하십니까? 아, 예. 이제 배도 있고, 왜 늦었죠? 아, 제가 오늘 미팅을 다녀와서. 네. 이번에도 상우는 지철을 혼내려다 실패했다. 일찍 오셨네요, 근데. 업무상 지각도 아니죠? 사실 지철의 미팅은 내일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팀 내에서도 어떤 일을 하는지 더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네. 살림꾼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광고주분들이 문의를 주시는데 이제 전화가 일단 많이 오고요. 메일도 많이 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오셨는데. 네, 오세요. 아, 네, 저 메일 보고 전화 드렸거든요. 철이 말하는 살림꾼이 FC 안양의 살림꾼인 걸까? 빠도너스 내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홍민기라고 합니다. 이 지금 복학생 촬영인데 촬영 관련 소품을 종일 좀 해보려고 합니다. 8도씨 못 봤나요? 못 봤어. 이 방에 없을 수도 있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기는 사실 복학생 시리즈에 과외 일진 학생으로 출연했다. 작업실에 있는 몬스테라들이 상태가 좀 안 좋아져서 지금 자료들을 좀 찾아보고 있어. 일단 첫 번째로 빠른 시일 내에 분갈이를 해야 될 것 같아. 애들이 너무 잘 커가지고 화분에 비해 등치가 너무 커져서. 그 물을 너가 주고 있었구나. 물을 내가 줬었지. 6개월 만에 작업실 식물들에게 물 주는 사람을 찾았다. 역시 가장 따뜻한 로봇 INTJ다운 모습이다. 주사를 하나 맞았습니다. 지금은 좀 그래도 좀 기력을 회복했는데 좀 제일 불안하네요. 물도 여러 명이서 주면 안 돼. 맞아. 그러니까 부지런한 사람이 준다가 아니라 그냥 주는 사람이 계속 줘야지. 나도 주고 얘도 주고 쟤도 주면 오히려 주기가 꼬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과습이 생기고 과습이 생기면 그 줄기가 썩고 발병 현상이 나. 어제 야근을 한 진혁이 지친 모습으로 출근했다. 시작이 반이다! 시작이 반이야. 시작이 반이라 외쳐보며 피로를 잊어보는 진혁이다. 오늘 냉삼 먹을 사람. 냉삼에다가 쌈 싸갖고 입안 가득 찬 그 마늘 향과 그 냉삼 향과 그 쌈장과 깻잎이랑 삼키자마자 또 소주 연달아서 그렇게 딱 두 쌈을 먹고 나면 소주는 총 네 잔. 상훈이 저녁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니 퇴근할 때가 가까워진 것 같다. 선물 받은 친구인데 원래 되게 찌그만했다가 제법 커져가지고 분갈이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를 보내야 되는 거지. 설마 팔토시를 찾는 건 아니겠지? 그게 아니라면 양꼬치 집에 가서 여기 오늘 왔으니까 씬 거 주세요! 센 거 하나 탁 받은 다음에 할 때 이거를 병 딱 찍고서 양꼬치 먹으러 가실 뻔! 자요! 먹방을 따로 챙겨볼 필요가 없다. 진혁이 말하는 시작이 브롤스타즈 시작이었나 보다. 재밌어가지고 이것도 다운받았어. 이게 뭐야? 무슨 생태도 이걸 보면? 모든 독버섯을 구분할 수 있다. 이런 거 봐. 진짜네. 독버섯처럼 안 챙겼지만 독버섯이랑 이거 봐. 너 이거 산에서 이런 버섯 주우면 먹을 거 안 먹을 거야? 먹지. 저거 약간 좀 그 버섯처럼 생겼네. 그치. 근데 치명적 4단계다. 이런 것들을 사이트에서 쉽게 연락을. 왜? 한 잔당 140칼로리다. 너무 멘트고라. 진짜요? 양꼬치 드실 분? 나오세요. 양꼬치 스케줄을 생각하느라 저녁에 스케줄이 있다는 것을 깜빡한 상훈이다. 바이바이. 양꼬치 투모로우. 잘해. 안녕.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안녕하세요. 오후 8시가 되어 멤버들이 하나둘 퇴근하기 시작했다. 그 시작의 나머지 반은 유튜브였나 보다. 진혁은 오늘도 야근을 할 것 같다. 뭐야? 안경이랑 머리띠는 찾았는데 지금 아저씨 이거 잡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누가 먼저 가야겠는데? 너 마지막으로 둔 곳을 잘 생각해봐. 사실 마지막으로 둔 곳이 기억이 안 나네. 그거 내일 당장 써야 되는데 어떡하냐?
들어가십시오. 그거 반드시 잡고 하겠습니다. 영숙님, 영숙님 퇴근하세요. 비밀의 방은 퇴근까지도 비밀이다. 이렇게 빠져나스의 하루가 끝이 났다. 오늘 나는 연태고량주가 140칼로리라는 것을 새로 배웠고 치명적 4단계의 독버섯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 시작이 반이다! 시작이 꼭 반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과 8도씩 못 봤네. 사용한 물건은 제자리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저희와 함께 일할 분 혹시 안 계신가요? 빠더너스에서 영상 PD님을 모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란을 참고해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지원 부탁드려요.